네, 지금 프랑스에서는 LPGA 올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의 마지막 라운드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박인비 선수는 아쉽게도 현재 5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지만 한국 골프의 맏언니 박세리 선수가 선두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관 기자입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챔피언십과 브리티시 오픈, US 오픈에서 무려 5번이나 정상에 오른 박세리. 하지만 나비스코 챔피언십 우승을 번번이 놓치면서 아직까지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비스코와 에비앙, 이 둘 중 하나만 우승하면 생애 통산 4개 메이저 대회 우승,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로 승격된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방금 전 오후 4시부터 대회 마지막 3라운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대회 2라운드까지는 선두 미아자토 미카의 3타 뒤진 5언더파 공동 5위. 하지만 3타는 오늘 1라운드 동안 충분히 역전 가능한 차입니다. 또 선두 미아자토가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박세리의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이 발휘된다면 승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LPGA는 젊은 선수들 판입니다. 박인비, 유소연 등은 물론 미아자토 미카, 스테이시 루이스, 그리고 16살의 리디아고 등 나이 30을 넘긴 선수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사이에서 당당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37의 노장 박세리. 한 시즌 그랜드슬램을 노리던 박인비의 부진 속에서 생애 통산 4개 메이저 대회 석권이라는 또 다른 대기록을 세워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